푸른 강물이 여름을 부릅니다. 신선이 이제 술 드시고 거기서 술병이 이제 굴러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박혔는데 그게 병바위가 되고 거기서 남은 술이 흘러가지고 인천강이 되고. 지금 바람이 불죠. 지금 바다가 지금 바람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맘때 바람 따라 찾아든 반가운 소식. 강물이 키운 달콤한 결실입니다. 바람에 날려버리. 이번 여정은 바람이 부는 강, 고창의 인천강으로 떠납니다. 고창 땅을 가로지르며 생명을 키우는 강 인천강입니다. 서해로 흘러가는 하류를 풍천강이라고도 부르죠.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이때 바람을 몰고 들어온다고 해서 풍천이라고 합니다. 매일 바닷물 빠지는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문재정 씨. 자, 들어봐. 네가 겁을 먹으면 겁을수록 먹을수록 뻘은 겁을 먹으면 먹을수록 뻘은 너한테 좋은 일을 나. 오늘은 옆집 총각이 함께합니다. 쌓이고 예전에는 뻘했는데 갈수록 모래가 쌓이고. 어우. 아직 물이 찬가 봐요. 아, 아직은 차요. 우리 아직 10달이 안 돼서 올해 처음 오는 거잖아 이제. 아, 올해 처음이세요? 네, 이게 지금 하면 올해 처음 오는 거예요. 6월부터 10월까지 재정 씨는 이곳에서 장어를 잡습니다. 하천 주변에 보면 갈대가 있고 지금 갈대 밑에 뻘이 있잖아요. 이석이 보면 개들이나 망둥어나 그다음에 짱뚱어는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장어도 이석이 다 들어가 있고. 지정 씨가 장어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옛 선조들처럼 돌무더기를 만들어두고 보름 정도 기다립니다. 아, 돌무더기만 애워 싸네요. 네, 애워 싸야죠. 그래야 이제 여기 있는 장어가 딴 데로 못 도망가게. 이 그물 안으로 들어갈 거. 그냥 돌 쌓아놓고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돌 주위에 그물을 치고 못 나가게 치고 한쪽으로 장어를 몰아갈 수 들어갈 수 있는 곳 체지망 만들어 놓고 그냥 돌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옮기면서 다시 쌓는 거예요. 장어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장어의 습성을 이용한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내가 던지는 데서만 던져. 그물을 걷기 전 돌을 밖으로 던집니다. 장어가 많을 때는요. 돌무더기 넣으면 손에 장어가 잡힐 거고. 그 정도 장어 예전에 많았어요. 돌무더기 하나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 50여 분. 워낙 힘든 작업이라 하루 세 곳 정도 만든답니다. 어부가 된 후 13번째 맞이하는 여름. 장어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을까요? 왜 장어가 꼬리가 좋은 줄 알겠죠? 꼬리를 힘쓰잖아요, 안 들어가면. 바다에서 강으로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장어. 워낙 맛이 좋아 풍천 장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불린답니다. 첫 장어잡이 치고는 제법 실한 녀석들이 올라왔습니다.
자연산 장어는 워낙 귀해 잡히는 대로 팔지만 오늘은 직접 맛을 볼 참입니다. 양식산은 막 기름 막 튀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담백해 보이네. 그러니까 자연산이지. 양식은 가만히 이렇게 먹여주는 것만 먹고 삼시세끼 먹고 이렇게 배만 부르고 살만 찍고 이거 얘네들은 그 거친 태평양까지 왔다가 되면서 험난한 길을 살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랑 고기 육질이 그러니까 질이 틀리지. 그래? 고창 사람들이 여름철마다 챙겨 먹는다는 장어조림. 맛있겠다.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네, 그럼 입맛 없는 사람은 이거 먹어야 입맛이 바로 돌아와요. 강이 키운 풍천장어 맛이 어떨까요? 장어 못 먹고 죽은 사람들은 많네. 밥도둑이라니까. 고생한 보람이 좀 있으세요? 많이 있네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뭐 양식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밤이 되자 바람 따라 들어온 바닷물, 인천강 수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때를 맞춰 재정 씨는 장어 치어인 실장어를 잡습니다. 장어는 인공 수정이 되지 않아 치어가 없으면 양식이 불가능하죠. 너무 연하니까 애기처럼 잘 울리고 상처날까 봐. 키는 보잘것도 없어도 높은 몸값 자랑하죠. 양식장으로 보내져 장어로 성장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강에서만 생활하시네요. 강은 나의 삶의 터전이자 내 생활이에요. 1년 내내 강에서만 사니까. 고창 땅 남북을 걸쳐 흐르는 인천강. 물길 따라 마을이 옹기종기 들어섰습니다. 마을 여행기를 쓰는 김수남 씨 부부. 저희는 주로 이제 마을을 많이 다니는데 강을 끼고 있는 마을도 많죠. 그래서 뭐 강을 목적으로 하고 다닌다기보다는 사람 사는 곳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강가 주위에 아무래도 그 이 옛날 태고 쪽부터 강에서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전국을 여행하다 5년 전 고창에 귀농했죠.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건 인천강 모래톱에 솟은 바위였답니다. 신선이 이제 술 드시고 취해서 이제 자고 있는데 소반을 이렇게 엎드립니다. 엎은데 그게 이제 소반바위가 되고 거기서 술병이 이제 굴러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박혔는데 그게 병바위가 되고 거기서 남은 술이 흘러가지고 인천강이 되고 예, 그런 식의 스토리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전해집니다.